자, 제목은 신발끈. 예, 자, 리듬은 여기 지금 슬로우 고고라고 써있네. 슬로우 락이에요. 슬로우 락. 예, 그래서 이건요 강약주들도 다 잘해야 되고 밀기도 잘해야 돼. 예,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 한번 볼게요. 해가 없는 달이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여기에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자, 해자를 히읗이 초성이야. 그죠? 해. 근데 그냥 해가 없는이 아니고 해. 해 하면 뭐가 들렸어요? 해. 해가 들렸죠? 그게 내성 모음이야. 그래서 그냥 해가 아니라 해. 해가 없는 하 하도 히읗이 초성이고 아가 들리죠? 아이고 똑똑이야. 그래서 어떡한다? 앞에 음을 밀어준다.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시작!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내 말 좀 들어봐봐. 저기 연희진님 이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여기다 거울 좀 달달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를 봐봐. 해가 없는, 그러면 예를 들면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이런 리듬을 타야 되는데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표정도 해가 없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앞을 나를 쳐다보면서 해가 없는 아하,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내가?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리듬을 타야 되겠죠? 자,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한번 더 시작!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자, 스톱. 충청도 아니랄까봐. 해가 없는 는 하 이렇게 돼야 되거든. 해가 없는 하늘 이렇게 길게 막 그네를 타면 안 돼. 몸만 자죠. 시작. 해가
바다가 없는 하늘이 그렇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달이 없는 하늘이 있을까 시작. 달이 없는 하늘이 있을까 잘했어요. 누구나 누구나 똑같은 시작. 누구나 똑같은 내 말 좀 들어봐. 자 누구나 할 때는 그냥 누구나 누구나 이러면 굉장히 메마른 것 같잖아. 자 누자 할 때 누자 전에 뭘 하냐 예정이 누구나 누구나 하긴 이게 이거 할 때가 이게 예령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아니고 누구나 누구나 시작 누구나 이러면 이렇게 이하여 누구나 시작 누구나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누구나 똑같은 시작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시작 세상이니까 이렇게 편곡을 하고 그래요. 세상이니까 시작 세상이니까 그다음 한숨 푸념은 이제 그만 시작 한숨 푸념은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그렇지 그렇지 달이 없는 하늘이 있을까 셋 넷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한숨 푸렴 이제 그만 잘한다. 그 다음도 똑같아요. 씨앗 뿌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시작 씨앗 뿌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뭐냐? 아 제주도 좋아. 난 너무 신기한 게 있어. 틀리면 어떻게 똑같이 틀려. 음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음으로 틀려. 씨앗 뿌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시작 씨앗 뿌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그렇지 아니 나한테 따진 것 같아 꽃이 피더냐 응 그다음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이거거든요. 자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잖아요. 자 꽃망울이 음표가 세 개가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숫자 3 3익단 음표 한 박자를 세 개로 쪼개서 어? 그래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는데 이거를 점점점 크게 해줘야 노래가 멋있어진다는 거야.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이렇게 하면 필 것도 안 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예요. 꽃망울 시작.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스타폰 어쩌면 중간에 자기가 더냐만 그렇게 크게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처음부터 점점 크게 가야지. 아이고 다시 한번 시작.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이렇게 크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왜 더 그렇게 하냐면 시작 가는 길 험해도
거요? 어디로 간 거요? 예, 네, 시장으로 간 거요? 자, 자,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도 삽입가는 표죠.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음에다가 맨 앞에 있는 가사에다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가는 길, 요거요.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던냐 한 것처럼. 그 다음 뭐예요?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시작.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한번 시작.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아이고 잘했다. 그 다음 뭐예요? 똑같죠? 어느 날 웃었다 또 다시 운다 해도 시작. 어느 날 웃었다 또 다시 운다 해도 틀렸어요. 아주 정확하게 틀렸어요. 아주 틀렸어요. 어느 날 웃었다 또 다시 운다 해도 시작. 어느 날 웃었다 또 다시 운다 해도 넘겨.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시작.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잠깐 잠깐, 신발끈이 풀린 게 아니라 다 주저진 것 같아. 자, 어떻게 리듬 타.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시작.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인생길에 신발끈 이거 아니고 시작.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서 주저앉아도 시작. 주저앉아도 뭐래야? 아니 내가 뭔지 그렇게 했어. 주저앉아도 시작. 주저앉아도 다시 묶어 일어나 떠나야지 시작. 다시 묶어 일어나 떠나야지. 다시 묶어 일어나 시작. 내가 흉 봤더니 승진하는 거. 다시 묶어 일어나. 참. 어우, 난리 났어. 사과농사 잘 됐어? 안 됐어? 다시 묶어 일어나 떠나야지 시작. 다시 묶어 일어나 떠나야지. 이상.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2절 가면 여기까지 한 번 더 오죠. 네. 그럼 맨 밑에 인생길 또 한 번 있죠. 네.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다시 묶어 일어나 떠나야지. 여기까지가 끝. 교재를 잘 보셔봐. 자, 보셔봐.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달이 없는 하늘이 있을까? 그 다음 위로 올라갈게요. 바람 없는 들판이 있을까? 파도 없는 바다 있을까?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한숨 푸념은 이제 그만. 자, 예, 누구한테도 해도 하늘에 해가 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늘을 쳐다보면 달이 다 있다는 거죠. 바람 없는 들판 있을까? 파도 없는 바다 있을까? 자, 보세요. 우리만 힘들고 우리만 어려운 것 같지만 바람 없는 들판 없고 파도 없는 바다가 없다는 건 뭐냐면 사는 동안 좋은 일만 편안한 일만 있다는 게 아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대추 한 알이 빨갛게 익었을 땐 그 대추 한 알이 거저 익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추 하나를 익어가기까지는 태풍 몇 번, 벼락 몇 번, 번개 몇 번, 그 타는 듯한 땡볕을 무수히 견뎌냈기에 그 빨간 대추 하나를 연그렀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 이렇게 와서 웃고 즐기고 놀고 예 하는 것 같지만 대추 하나를 익어가는 것처럼 정말 태풍도 있고 번개도 있고 그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 없는 들판 있을까? 파도 없는 바다 있을까? 누구네 집이나 예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자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이제 어떡하라고 한숨 분명은 이제 그만 씨앗 뿌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씨앗 뿌려 하루 만에 꽃 펴요? 안 피죠.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펴요? 안 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죠? 자 우리가 밥을 하면 금방 먹어요. 뭘 해야 돼요? 그러지 이렇게 똑똑해 뜸을 들여야 돼. 뭔가 시작을 하면 금방 결실을 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씨앗 뿌려 하루 만에 피는 꽃이 없다. 그러고 열심히 이렇게 10년은 뭔가 그 분야에서 해야 그래도 뭔가 할 만한 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어느 날 웃었다 또다시 그렇죠. 이건 뭐예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죠?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신발끈 풀게 뭐예요?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큰 병을 갖는다든가 사업이 실패를 한다든가 막 이렇게 그게 신발끈 풀린다는 거예요. 풀려 주저앉아도 그냥 앉을 수는 돼야 돼? 안 돼요. 예, 다시 묶어 일어나 어떻게 돼? 이렇게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발끈 다시 묶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뛰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아시겠죠? 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또는 내 가족 중에 내 자식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이렇게 신발끈 메고 다시 한번 뜰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부모가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이 앉아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희망의 말을 줘야 된다는 거. 자 한번 불러볼게요. 자 갑니다. 세상이니까 한숨 돌려 이제 그만
맨다. 예, 우리는 신발끈 메고 사는 사람들, 여기 나온 사람들은 구찬타, 구찬타 하는 사람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오늘 노래 괜찮죠? 네. 장민호 씨의 노래가 요즘 정말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자, 장민호 씨의 노래 신발끈 대박나시라고 박수 하소. 고맙습니다.